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AI 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손아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AI가 디자인하는 영상을 봤는데 AI가 전통적인 디자이너의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걸 보고 앞으로는 그런 게 많이 대체되고 변화될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모두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어떡하죠? 실기를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혹시 몇 살 때 시작을 했죠, 실기를? 저는 22살 때 시작했습니다. 입시 시작하기 직전에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앞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미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실기 경력도 짧고 많이 부족한 걸 스스로도 느끼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기초 소양반에 제가 계속 있었는데 소양에 필요한 개념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 주에 배우는 내용을 딱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제 걸로 만들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정시 문제는 여러 소재를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배치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관찰하여 그리기 문제였는데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일단 주어진 조건을 안 틀리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는 진짜 꼼꼼히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꼼꼼히 관찰하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을 주제부에서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일단 랩이 나와서 랩 안에 들어있는 물체의 실루엣 같은 것도 신경 쓰려고 했고 생수병 뒤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생수병 형태 따라서 굴절되고 왜곡되는 게 가장 재밌어 보여서 주제부에 제일 강조해서 그렸어요. 그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색연필이 비쳐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비쳐서 보이던가요? 크레올라 뒤에 넣었을 때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런 형태가 유사하게 되길래 제 의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과장해서 그렸어요. 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어서 그냥 면접 준비는 AI 디자인과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를 되게 꼼꼼히 찾아보고 준비해서 갔었는데 사실 그런 관련 내용은 거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는 제 그림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뭐 지원 동기나 AI가 제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 같냐 이 질문을 그 질문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AI가 다시 그린다면? 그 전에 그 제 그림 얘기할 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해서 그린 그 부분이 언급이 돼서 AI가 제 그림을 그린다면은 실물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릴 것 같다. 저는 제 의도대로 의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과장해서 그렸지만 AI는 저와 다르게 실물 그대로를 그릴 것 같다고 대답하고 나왔어요. 할 때는 재수학원 다녔는데 거기 스타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서 올해는 그냥 인강 보면서 독학으로 했어요. 근데 독학할 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서 교재 같은 것도 주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는 짧은 교재를 여러 권 푸는 형식으로 해서 덜 지루하게 했던 것 같아요. 루틴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 깨려고 아침에 공원 같은 데 한 바퀴 달리고 와서 아침 먹고 바로 공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8시, 9시부터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집안일하는 시간 좀 빼고는 계속 인강 틀어놓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 10시쯤이면 잤어요. 그냥 적당히 기분이 다운되는 정도일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할 건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뭐가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 그냥 저는
울면서 풀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빨리 풀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할 게 쌓여있으니까. 진짜 2년 동안 제가 여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미술 선생님으로도 최고셨지만 인간적으로도 되게 멋진 어른이고 멘토셨어서 오히려 더 즐겁게 미술학원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입시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올해부터는 국민대 AI학과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대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